안녕하세요. 위키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한 주간의 피규어 소식과 이슈를 정리해보는 피규어 스포트라이트. 네, 그럼 이번 한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피규어 이슈 체크. 한 주간 이슈가 됐던 피규어 뉴스 관련 칼럼 코너입니다. 핫토이 역대 토이 페어 총정리. 같은 피규어라고 해도 왠지 한정판이라고 하면은 좀 더 관심이 가고 또 눈길이 가는 법이죠. 매년 유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핫토이의 토이 페어 한정 피규어. 금년도에도 어김없이 3개의 피규어가 공개됐습니다. 네온테크 아이언맨은 그냥 핫토이 한정이니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스파이더맨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 실제품 출시 이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임 버전 핫토이 스파이더맨 피규어. 이를 기반으로 만든 디자인 베리에이션 피규어입니다. 공개 처음에는 아 뭐야 이 빨간 쫄쫄이는 라는 반응이었지만 게임 버전의 원판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정식 공개 사진을 통해 세부 모습이 공개되면서 유니크한 디자인, 스파이더맨 특유의 위트 넘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각종 파츠 부속으로 점점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칼렛 스파이더라는 디자인 또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90년대 스파이더맨 원작 코믹스의 이슈 중 한 모습을 다룬 나름 의미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핫토이의 게임 버전 스파이더맨 스칼렛 스파이더로 이제 세 번째가 되었는데요. 과연 앞으로 또 다른 베리에이션이 추가로 등장할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왜? 어? 응? 스탠리입니다. 누가 감히 예상했을까요? 야야야, 핫토이 토이 페어 한정 피규어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캐릭터가 포함된대. 컬렉터? 아버지 커트러셀? 모두가 기다리던 만티스? 라는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어서 무려 스탠리가 등장했습니다. 자, 마블 무수히 많은 캐릭터들의 원작자이자 영화에서는 까메오로 항상 얼굴을 비쳤던 스탠리.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는 캐릭터 왓처와 함께 까메오로 역시 출연을 한 바 있었죠. 이번에 스탠리 피규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 새로운 버전의 스탠리 피규어라는 점에서 본인 사후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던 기존의 핫토이 스탠리 피규어에 새로운 대체제가 등장했다는 점이죠. 또 다른 의미는 자 이제 정말 마블 관련 피규어로서는 정말 무엇이든 핫토이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영역의 확장 부분입니다. 앞서 게임 버전의 스파이더맨과 마찬가지로 다른 버전의 까메오 스턴이 또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개인적으로는 이 스탠리, 토니 스탱크 버전이 나왔으면 하는데요. 스탠리가 놀라웠지만 그 놀라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명맥이 다한 건가 싶었던 핫토이의 다크나이트 라인업. 바로 그 다크나이트 라인업의 신작 투페이스 하비덴트의 신버전이 금번 토이페어 한정 피규어의 마지막을 장식한 거죠. 기존의 구버전으로부터 무려 10년 만의 모습입니다. 의상교체를 통해서 깔끔한 모습도 연출할 수 있던 이 구버전에 비해서 구성은 다소 단촐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한층 더 디테일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이 화상을 입은 부위의 표현은 실제품이 얼마나 따라올지는 모르지만 무섭다라는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전작에 비해 단촐해지긴 했지만은 유저들의 반응은 꽤나 긍정적입니다. 걸핏하면 다시 만들고 나는 이 핫토이 피규어지만은 투페이스는 무려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으니 그럴만도 하죠. 애초에 기대감이 크지 않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단촐한 구성품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전작도 추가 헤드를 제외하면 워낙 빈약한 구성이기도 했죠. 자, 2019 핫토이의 토이페어 한정 피규어. 매년 출시되고 있는 이 토이페어 상품. 그 히스토리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영화 피규어 제작사가 아니라 마블 피규어 제작사다 라고 하는 핫토이답게 절반이 마블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을 DC 캐릭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핫토이의 토이페어 한정 피규어 매년 공개되면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일반 피규어들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들여서 구매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상품 한정 피규어라는 인식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역대 토이페어 피규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막상 그렇게 귀한 제품이 된 피규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일부 팬들에게는 반가운 상품. 하지만 또 상당수는 한정이라는 타이틀을 걷어내면 부실한 상품이기도 하죠. 현명한 구매를 위해서는 한정이다, 토이페어 제품이다를 떠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인가, 정말 내 컬렉션에 필요한 피규어인가, 그냥 피규어 자체만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금주의 피규어 이슈 체크, 핫토이 2019, 그리고 역대 토이페어 총정리였습니다. 위클리 피규어 뉴스, 기타 이번 주에 주요 피규어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이언 스튜디오, 아이엠 아이언맨,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피규어의 활발한 출시로 특히 더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이언 스튜디오. 이번에는 새로운 신작 1:10 스케일의 아이언맨 피규어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원작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언맨의 핑거스냅 장면을 입체화한 스태츄 피규어입니다. 이번에 신작 공개는 특히나 핫토이의 아이언맨 마크 85 추가 파츠인 나노건틀렛 공개 직후라는 점이 더 재밌는데요. 원작의 재현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핫토이와는 달리 원작의 모습에 충실한 피규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돋보이는 타이밍입니다. 이와 함께 아직 정식 공개 전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블랙 위도우와 레드 스컬이라는 신선한 기획으로 아이언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주목을 모았던 바 있죠. 그들만의 틈새 시장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1:4 쿼터 스케일의 아이언맨 마크 85 스태츄, 납득하기 어려운 이 가격만 어떻게 한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최근 다양하게 공개되고 있는 사이드쇼의 1:4 스케일 스태츄 프리미엄 포맷 신작 라인업입니다. 죽음을 테마로 고어함과 예술적인 섬세함의 감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 라인업 죽음의 법정, 두 개의 제품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참 마이너한 취향이지만은 피규어만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전해주는 유니크함, 이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이 죽음의 법정 라인업은 분명히 매력있는 라인업이 될 겁니다. 기타 DC에서는 코믹스 버전의 플래시, 그리고 배트맨의 빌런이죠, 스케어크로우, 또 다이나미트 코믹스의 화성공주 데자토리스 프리미엄 포맷이 공개 예정이 있고요. 마블 엑스맨의 콜로서스, 그리고 뜬금포의 귀여움을 선보이고 있는 키드풀 프리미엄 포맷까지 사이드쇼의 프리미엄 포맷 핫토이 1:6 스케일 피규어를 넘어설 정도로 더 활발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위클리 피규어 트렌드, 국내 4개 피규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최근 피규어 트렌드입니다. 이번 주 화제의 신작은 핫토이 조커 익스클루시브 버전, 반다이 킹 기도라가 화제의 신작이 되었습니다. 위클리 피규어 빅데이터, 피규어 게시물이라는 버즈량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먼저 주간 추이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주보다 조금 줄어들은 총 550개의 게시물이 기록됐습니다. 게시물 포스팅 수를 캐릭터별로 구분해서 본 주간 캐릭터 랭킹 탑10입니다. 커뮤니티별 세부 데이터 보시겠습니다. 위클리 베스트 픽스, 한 주간 인상적이었던 멋진 피규어 사진들의 모음입니다. 여러 사진 중에서도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피규어 사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루리의 피규어 커뮤니티 어떻게 할지 치KB님의 자작 스케일 피규어 사진입니다.